자, 빈칸 32번 봅시다. 자, 요 32번, 33번이 시간이 꽤 걸려요. 왜냐면 요게 요런 유형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웠죠. 주제문이 있고 나머지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시입니다. 전부 다 예시. 위에 것처럼 뭔가 정리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예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시를 읽고서 주제를 뽑아내봐라. 추론 문제로 바뀌어요. 꽤 어렵습니다. 추론 문제가. 우리가 답을 도출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건 영어 해석과 함께 국어 실력까지 같이 좀 겸비돼야 잘 풀 수 있는 문제다. 볼게요. 일단 빈칸 내용이, 빈칸의 해석 자체가 좀 어렵네. 뭔가 나와. 근데 but이 너. 그러나. 자, 그 컨텍스트 상황에서, 바로 일상의 일상 생활 속의 상황에서, 그리고 이 일, 콤마 외울 우리 배웠지. 뭐라고? and 대열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일상의 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데, 요게 조금 어렵죠? 단어가 의도적으로란 단어예요. 일부러.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영향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렵죠. 이런 얘기지.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사람들이 막 여러분 옆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가면서 나한테 뭔가 영향을 미치면서 가는 거야. 저건, 저 걷는 자세를 봐. 저거는 나한테 무슨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안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러나 주어가 뭔가 나오고 이 주어처럼 하는 것이 단지 느껴지는데 해야 할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뭐냐면, 위에서 뭔가 실험이나 이런 게 나오거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느끼면서 하는 행위가 뭐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 자, 그걸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 중요한 건 그게 역적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앞에는 일상생활이 아닌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 행위가 나오겠죠. 그죠? 그걸 이따가 파악해 보도록 하고 예시를 쫙 읽어 보도록 하자. 인맨은 동사원형 처음에 왔죠? 명령문이죠? 상상해봐라 라는 얘기는 예시를 들겠다는 얘기예요.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장면을. 여섯 명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하나에 타고 있는데, 여기에는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배우는 hire가 뭐죠? hire, 고용하다는 동사예요. PP라서 고용되어 있는데 연구원들에 의해서 말이죠. 아, 그래서 연기자를 한 명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사람 사이에, 여섯 명 사람 사이에 엘리베이터 안에 연기자를 한 명 넣었다. 자, 어떠한 연기를 하는지 볼까? 그 연기자는 떨어뜨려요. bunch, 한 뭉치의 동전과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자, 이 동전과 연필들은 떨어지는데 바닥으로, 밑에 단어도 있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데 한층 한층 내려갈 때 not one person, 그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not 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muscle이란 건 원래 뜻이 뭐죠? muscle, 근육. 근육을 움직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뭐다?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중에, 그 연기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의 사람도 돕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나머지 사람들이. 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have to 알아차야만 합니다. 바로 연기자가 picking up 죽고 있는 것을, 동전과 연필을 죽고 있는 걸 알아차야만 하고요. 바로 어디에서? 바닥에 있는 동전과 연필들을 죽고 있는 걸 알아채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연기자 말고 나머지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지도 몰라요. 그리고 silently, 조용히. 조용히 wonder 뜻이 뭐죠? wonder, 궁금해하다. 조용히 약간 궁금하게 생각,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whether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이거? 뭐뭐? 인지 아닌지. To get involved 아까 했네? 포함하다, 수반하다. 그래서 involved가 되면 관련된이라는 뜻이 돼요. 관련될까 말까를 그냥 조용히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그 뭐다? 한 사람이, 연기자가 죽는다면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주워. 나머지는 멀뚱멀뚱 not everyone, 아무도 그걸 도와주지 않아. 머릿속엔 전부 다 뭐만 생각하고, 도와줄까 말까? 어떻게 하지? 라고 일단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돕는다 안 돕는다?
안 돕는 상황이라고. 아무도. 자, 보세요. 자, 요렇게 됐고. 자, 그러나 보세요. 역접이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요 앞에까지 어떤 상황이었어? 연기자가 뭐 죽을 때 그거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주는 상황이었다고. 남이 안 도와주니까 나도 안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인데. 자, 그러나 각각의 사람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궁금해하긴 하지만 각각의 사람이 둘러싸여 있어요. 다섯 명에 의해서. 이 다섯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섯 명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머릿속에 궁금해하긴 하지만 나머지 사람이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도 도우려고 나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고. 자, 그 뒤에 자 이제 가정을 해요. 만약에 우리 가정법 배웠죠? 우주가 나왔지, 그지? 만약에 그 사람들, 나머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자신들이 지금 테스트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모든 각각의 한 명은 인스턴트에서 부사가 돼서 즉시란 뜻이에요. 즉시 도와주러 올 겁니다. 그 낯선 사람, 하지만 이 낯선 사람이란 누구? 연기자를 말하는 거죠. 그 낯선 연기자, 떨어뜨린 사람을, 동전 떨어뜨린 사람을 도와주러 올 것입니다. 라고 가정을 했다고. 앞에 있는 가정이 뭐야? 테스트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자 이제 빈칸으로 가자.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 아까 뒤에 게 뭐라 그랬죠? 그냥 테스트 같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느낀다? 바로 테스트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했던 결과를 바로 붙이면 되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자연스러운 행동이 뭐니? 아까 연기자가 떨어뜨려서, 그죠? 그걸 봤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안 도와줬죠. 안 도와준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본인도 안 한 거거든. 그게 바로 지문의 제목이 되죠. 주제가 되고, 실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걸 신경 쓰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기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느낀다? 바로 남들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낀다가 맞죠. 위에서 지금 실험의 결과 자체가 남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go along with가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죠? 뭐뭇을 따라가다. 아, 뭐뭐와 잘 어울리다는 뜻이에요. 그 집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 대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느낀다가 지문의 제목이 되죠.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죠? 1번 보자. 자, 왜 안 되는지 볼게요. 자, 실험 결과 이건 좀 봐봐. fault는 잘못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발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많이 발견했다 치자. 실험 내용이 어? 저걸 도와주지 않는 것은, 아, 이 잘못을 혹시 떨어뜨린 걸 말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 아니지. 어? 저 사람은 지금 도와주지 않네? 잘못을 발견했어. 그럼 뭐야 결과는? 그걸 잘못이라 생각한다면 도와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야지. 그래서 1번은 오히려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몇 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5번. 5번 보자. 자, decline이 뭐냐면 이게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 자, 동전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부탁했어, 안 했어? 애초에 부탁 자체를 안 했잖아. 5번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4번이 맞겠다. 남들 따라간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렵죠, 그죠? 이거는 틀릴 법한 문제야. 맞춘 사람. 맞춘 사람 없어? 아니, 틀릴 법한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고3들한테 풀려도 꽤 틀리지 않을까. 자, 3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3번은 자, 얘는 일단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문장 주제고요. 예시가 이만큼이어져요. 근데 보세요. 일단 해석을 해볼까? 환자들은 aware, 뜻이 맞아? aware 뜻이 뭐지? 알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should가 들어가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대디아를 알고 있어야 돼. 파악해야 될 건 간단한데 환자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자 뭔가 문장체로 들어가고요. 뭐에 대해서 누가 should be treated. treat 뜻이 뭐죠? treat 취급하다, 다루다, 대우하다. 환자나 질병에서는 치료하다가 돼요. 누가 치료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condition은 뜻이 뭡니까 여러분? condition 여러분 아는 뜻은? 조건, 상황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질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뭐 다양한 상황에도 다 돼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누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빈칸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환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파악을 하기로 하고, 근데 그 뒤에 예를 들어가 등장하죠. 지금처럼 예시가 비교적 거의 초반부에 등장할 땐 이제 고 1, 2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예시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요거 읽으면 지문의 주제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역접이 그러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 전문가 위원회가 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셋은 설정하다는 뜻이고요. 서로 다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해도 되고 부재해석하면 지침이에요. 서로 다른 지침을 설정했습니다. 바로 언제 높은 혈압이니까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을 언제 치료할지에 대한 서로 다른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가 중요해요. 서로 가이드라인, 지침이 다르더라. 유럽과 미국이. 볼까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겠니? 뒤에. 서로 다른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하고 미국의 전문가 집단은 믿었대. 미국은 이러하고 그 다음에 유럽은 어떻다. 유럽은 다르다가 나왔겠죠. 그게 펼쳐져요 실제로. 그 실제 질문의 주제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 그대로 보기에 나오죠. 자, 이거 해석을 해볼까. 마이크 어딨지? 미화 했어 아까? 미화까지 했나? 혜인이 해보자. 아, 서진이 안 했어? 서진이 안 했어? 서진 가자. 그 하면 돼. 켜있어. 어. 앞에 보고. 미국. 어. 엑스퍼트 전문가. 전문가. 집단은. 집단은. 동사로 believed. 요. believed. 믿었다. 믿었다. 대디하라고 믿었다. 그다음. mild라는 건 이건 약간의 순한 이런 뜻이에요. 약간의 상승에 있어서 뭐에? 혈압의 약간의 상승에 있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benefit 뜻이 뭐죠? benefit 2점 이익. 이익이 exceed가 이런 뜻이라고 뛰어넘었다 라고 믿었대. 뭘 뛰어넘어? risk 위험을 뛰어넘는다고 믿었대. 뭐로부터? 치료로부터의 위험을 뛰어넘는다. 다시 말해서 보세요. 혈압이 약간 상승할 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전문가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점이 더 크다. 위험보다. 뭐 했을 때? 치료했을 때.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치료했을 때 이점이 더 크대. 뭐다? 치료받아야 된다. 치료받자라는 의견을 낸 거예요. 미국은. 자, 그 다음 보자. 이 미국 전문가들은 지침을 글로 썼는데 이것은 제안해요. 바로 약간의 혈압 상승을 가진 환자들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글을 썼습니다. 하고 그 다음 문장에 굳이 다 읽지 않더라도 주제는 나오죠.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러면 유럽에서는 어떻다? 치료 받자야 받지 말자야? 받지 말자가 나오고 있죠. 그죠? 반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미국과 유럽이 전문가가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다. 다시 한번 이게 주제임을 알 수가 있죠. There can be 있을 수가 있는데 differing 뜻이 뭐라고요? 다른 의견이,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4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죠? 틀린 사람?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니? 틀린 사람 없어요? 다 맞았습니까? 이거는 비교적 잘 풀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35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5번 틀린 사람. 35번. 2점짜리지만 한번 35번은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순서 유형을 좀 훈련하는 차원에서. 자, 첫 문장 잘 보자. 항상 첫 문장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몇몇 사람에게 있어서 있는데요. 아이러니라는 게 있어요.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아. 바로 성공에 대한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achieve가 뜻이 뭐지? 미화? 성취하다, 달성하다. 자, 대단한 성공을 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don't always, 항상 is은 바꿔줘야지 성공이라고 항상 그 성공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이러니지. 성공했는데 성공을 느끼지 못한데. 그러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왜 그러한지. 이상한 내용이잖아. 그죠? 요걸 일단 설명을 찾아보고. 자, A로 가보자. 순서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 해법이 어떻게 돼요? ABC의 각 첫 문장을 읽고서 물음표가 뜨는지 봐라. 물음표. A가 처음에 온다고 가정을 해야 돼, 일단. A가 처음에 온다. 라고 가정하고,
물음표가 뜬다면 첫 문장 읽고 B로 넘어가 버리는 거고요. A는 절대 처음에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음표가 뜨지 않는다면 끝까지 읽어주고 나중에 순서를 맞춰주는 것이고 A는 이제 첫 순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볼까? Achievement 뜻이 뭐죠? 뭐다? 아까 요거의 명사네 성취가 돼요. 성취라는 건 무언가인데 당신이 reach 도달하거나 얻는 무언가입니다. 뭐처럼? 바로 목표처럼 말이죠. 그래서 A에서는 절대로 얘가 올 수가 없어 라는 건 일단 발견되지 않아요. 그죠? A는 바로 오기에 약간 자연스럽지 않은데 어쨌든 와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럼 그 뒤에 계속 읽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시라는 건 위에 있는 성취를 봤죠? 성취는 요건 단어가 주어져 있어요. 실체가 있는 무언가입니다. 분명히 define, 정의하다, 분명히 정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거죠. 아, 성취라는 거는 영어 1등급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인 거다. 이 성취는 나오게 되는데 당신이 추구할 때 그리고 얻을 때 당신이 원하는 걸 추구해서 얻을 때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어 1등급 달성하면 성취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1번 A는 지금 성취에 대한 정의를 내리네. 일단 물음표 안 떠요. 일단 처음에 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B를 바라보도록 하자고. 자, A는 성취는 실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자, 그 다음 B로 가자. 요거 덕분에 굉장히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죠. In contrast 뜻이 뭐다 이거? In contrast 이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자, 이와는 반대로 성공이란 건 바로 느낌이거나 아니면 뭔가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봐봐. 이와는 대조적으로가 뭐랑 대조가 딱 돼? 성공이란 건 위에서 성취는 뭐라 그랬니? 눈에 보이고 구체적이고 달성하는 거라 했잖아. 실체가 있는 거 그죠? 반면에 성공이란 뭐다? 느낌이란 거다. 실체, 그러면 느낌이란 건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고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아, A에서 B로 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답은 풀렸네? A, B는 복이 없죠. 아마도 그죠? A, B는 복이 없죠. 그래서 답은 C, A, B로 아마도 갈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이 뒤에는 읽지 말고요. A에서 B로 가는 순서가 워낙에 명확하기 때문에 C가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이어진 날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아이러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가 순서나 문장 삽입에 for example이 등장하면 우리가 챙겨야 될 건 이건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를 항상 따져보셔야 돼요. 어디다 갖다 예시를 붙여야 되는 거야. 자, 뭐에 대한 예시인지 볼까요? 예를 들어 fame이 뜻이 뭐죠? fame 이건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명성을 아까 achieve 채워나 뜻이 뭐라고? achieve? 계속 나오는데 세 번째 나오는데 뭐라고 이거? 성취하다. 명성을 성취하는 누군가는 말합니다. 뭐? 외로움에 대해서 말해요. 이 외로움이란 나오게 되는 것인데 바로 명성과 함께 나오는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뭐다 이거? 명성을 달성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따를 거 아니야. 근데 뭐야? 외롭대. 존나 아이러니하잖아. 아이러니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 위에 아이러니란 게 있다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요거 뒤에 바로 C가 이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A, B가 그 뒤에 이어지면 된다.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돼요. 나머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주제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넘어가서요. 3점짜리 문장 삽입하고 41, 2번 두 개만 풀이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38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38번 맞춘 사람 누구죠? 3점짜리 문장 삽입 잘했어요. 자, 어떻게 풀었어? 뭘 보고서 맞췄어? 아, 그거 너무 구체적으로 묻지만 짜증나? 자, 보세요. 일단 주어진 문장의 해석이 쉽지가 않죠. 마이크 어디 있지 지금? 혜인이 마이크 받고 주어진 문장을 잘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Flip learning이란 건 역진행 수업 방식이라고 밑에 주어져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볼까? By contrast가 또 나와서 중요한 단서죠. 굉장히 중요한. 글이 흐르면서. 뜻이 뭐라고? 뜻이 뭐라고? By contrast? 뜻이 뭐라고요?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가 낫다는 얘기는 뒤에 flipped learning의 반대 개념이 앞에 등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뭔가 나오고 이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flipped learning은 learning 모델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 해석을 해볼까? 빨리 하래. 보고 싶다. 아저씨처럼 웃어. 역진행 수업 방식 모델은? 역진행 수업 방식 모델은? 자, shift가 뭐죠 여러분? 대사가 났죠? 이동시키다, 옮기다. shift A
to be는 미화야 서진아 앞에 보시고 A를 B로 옮기다 바꾸다 이렇게 돼요. 자 바꾸는데 뭘? Instruction? 제가 하는 게 Instruction이죠. 뭐예요 이거? 교육, 지도, 수업. 수업을, 지도를 뭐로 바꿔? Learner, 여러분이죠. 뭐니? 학습자. Centered는 중심의. 학습자 중심의 Approach는 뭐예요? 접근법이라는 명사예요.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으로 바꿉니다. 역지행 수업 방식은 수업을 학생 중심이 되게 한다고. 자, 콤마 외울 아까 했죠? 어떻게 한다고? 뭐로 바꾼다고 콤마 외울? AND 대열. 그렇죠. AND 대열로 바꾸자. 그러면 대열은 앞에 있는 걸 봤죠? 그러한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에서 IN CLASS 외운 적 없지. 하지만 유추하면 되죠. IN CLASS 뭘까요? 그건 수업 안에서의 시간이, 수업 시간이죠. 수업 시간이 IS SPENT. spend의 PP죠. spend는 뭐지? 소비하다. 그 뭐니? is spent는 수동태니까는 소비된다. 수업 시간이 소비되는데 뭐 하면서? 탐구하면서. 어, 잘했어. 요거 한글 잘 읽었죠. 자, 뭘 탐구하면서? 토픽. 주제들을 탐구하면서. 어떻게? in greater depth 보세요. 여러분 이건 알죠? deep. deep 뜻이 뭐죠? 깊은, depth는 명사로 깊이. 근데 어떻게 깊어? 졸라게 깊이 있게를. 아주 깊이 있게. greater depth니까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룹니다. 이게 바로 뭐다? 역진행 수업 방식의 특징이라고. 누구 중심이다? 학생 중심입니다. 근데 이게 봐봐. 이화는 대조적으로 뒤에 나왔다고? 앞에는 역진행 수업 방식. 다시 말해서 학생 중심인 수업 방식의 반대 개념이 앞에 등장한다고. 그걸 눈에 불을 켜고 찾으셔야 돼요. 당연히 뭐겠니? 지금 내가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약간 짬뽕했네? 그죠? 나도 마이크, 너도 마이크? 우리는 다 짬뽕인데? 대표적으로 학교에서의 수업이 이제 역진행 수업 방식의 정반대죠. 선생님 중심이잖아, 그지?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중간에 명확히 나옵니다. 자, 역진행 수업이라는 것은 학습은 허락하는데 a variety of는 아까 나왔던 채연아, 자, 이거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다양한, various, 다양한 학습 모드는 그냥 형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양한 학습의 형태를 허락합니다. 자, 1번엔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겠죠? Educators, 교육자, 선생님들은 종종 physical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죠? physical 두 가지 뜻이 들어있죠. physical은 뜻이 뭐다? 첫 번째? 자연씨, physical 뜻이 뭐다? 뭐다? 신체적인이라는 뜻이고 또 뭐가 있어요? 물리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선 물리적으로 가자. 자, arrange는 배열, 배치하다고요. re는 뭐라고 이건? re는 again. 그래서 뭐다? 재배치하다가 돼요. 자, 교육자, 선생님들은 종종 물리적으로 재배치하는데 그들의 학습 공간을. 그 다음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가 되죠. 뭐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either A or B 뜻이 뭐예요? A, B 둘 중 하나가 뜻이야. 도와주기 위해서 둘 중 하나를 집단의 공부나 아니면 independent 뜻이 뭐고요? dependent가 뭐고 이게? 그렇지. 얘는 부정이 돼서 독립적이 되죠. 의존하는 독립적인, 독립적인 공부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학습 공간을, 그러니까 교실의 책상을 원형으로 만든다든지 재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러한 교육자들을 만드는데 바로 flexible 중요한 단어죠. 보기로 키워드를 많이 나오지. flexible 뜻이 뭐다 이거? 유연한, 때에 따라 바뀌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유연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막 바뀌는 공간을. 이러한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선택을 해요. 언제 어디에서 그들이 학습을 할지를 선택을 합니다. 전부 다 뭐야? 역진행 수업 방식의 특징을 말하죠. 들어갈 데가 없지. 3번도 들어가면 안 되죠. 역적 때문에 반대 개념이 등장해야 돼. 요거 우리 채연이 해볼까? Furthermore, 요게 요거랑 똑같아요. 아까 우리 어법트 했었던 in addition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뜻이 뭐지 그럼? in addition 뜻이 뭐죠? 게다가 또한. 자, 게다가. 게다가가 나온 순간 뒤에도 뭐가 나온다? 무슨 수업? 역진행 수업이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 뒤에, 그래서 4번도 들어가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게다가. 어떤 이 교육자들이란? flip이 아까 역진행 수업 방식이라는 단어 있었죠. flip이 이게 뭐냐면 싹 뒤집어버리는 거, 반대로.
뒤집다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그들의 교실을 뒤집어버리는 교육자. 그 무슨 수업을 하는 사람? 역진행 수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교육자들은 유연하다. 잘 바뀐다. 어디에서? 1번님과 2번에 있어서. 그들의 마이크 가까이 돼. 그들의 expectation 뜻이 뭐예요? 여러분, expect가 뭐지? expect 묘연 기대하다, 예상하다. 그들의 예상에 있어서 되게 유연하다. 뭐에 대한 예상? 학생들의 일정표를 그러니까 유연하게 예상하다. 왜 애들 뭐 스케줄 바뀔 수도 있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위한? 공부를 위한 일정표. 되게 생각이 유연하다. 뭐 애들 스케줄 바뀔 수 있지. 그리고 그들은 그들 어디에 있어서 또 유연하다? 그들의 assessment. assess가 동사가 뭔지 압니까? 이거 얘는 평가하다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돼서 평가예요. 그들의 평가. 뭐에? 학생의 배운 학습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뭐하다? 유연하다. 똑같이 뭐에 대한 얘기? 바로 역진행 수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 아직 주어진 문장에 역점이 들어갈 부분은 전혀 안 나와서요. 자, 5번이 답이겠네. 4번 뒤에볼까? 왜 그런지. 전통적인 선생님 중심의 모델에서 나왔잖아. 선생님 중심의 원래 있던 모델에서 선생님이 primary라는 단어를 알면 좋은데 이게 주요한이라는 뜻이에요. source는 원천이라는 뜻이고요. 근원. 선생님이 주요 원천입니다. 뭐의 원천? 정보의 원천입니다. 라는 얘기는 누구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선생님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5번에 들어갈 조건이 완성이 됐고 5번 뒤에도 지금 왜 요것 때문에 일단 결정적인 as a result 뜻이 뭐지 이거? 뭐예요? 그 결과, 결과적으로라는 뜻이거든. 그거 봐봐. 5번에 안 집어넣으면 5번 앞에 뭐가 나왔다고? 선생님 중심의 수업이 나왔다고. 이 결과가 될 수가 없어요. 뒤에 봐봐.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관여되게 돼요. 지식 구성에 있어서. 그들이 지금 뭐 참가하고 뭐하고 일단 여기서 물음표가 딱 뜨죠. 5번에 안 놓으면 앞에는 뭐야? 누구 중심이야? 선생님 중심인데 선생님 중심인 그 결과 학생들이 적극적이 돼? 말이 안 되지. 그럼 뭐야? 학생이 적극적이 되려면 5번에 역진행 수업 방식이 들어가 줘야 되죠. 그래서 5번이 다시 한번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41, 2번 풀이하고 마칠게요. 자, 그런데 희소식이 있어요. 41, 2번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덩어리가 두 개 나오는데 41번은 제목, 42번은 빈칸. 빈칸 문장은 주제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사실상 두 개가 같은 유형인데 요게 지금 현재는 요 유형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요 유형이 42번이 우리가 아까 풀었던 29번의 어휘로 바뀌는 바람에 최근 2년의 수능은 어휘로 바뀌어서 이제 요 유형은 없어지는데 요때까지는 요 방법이 통해요. 뭐냐면 덩어리가 크게 두 개 있는 41, 2번 지문은 어쨌든 주제를 파악하면 둘 다 풀 수가 있거든. 빈칸이면서 제목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내용은 주로 어디 있냐면 각 단락에 요 처음과 끝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다 대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장문독해 특징은 항상 이래요. 그래서 처음과 끝만 읽고서도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문이 열에 8 정도, 80% 정도는 그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처음과 끝만 읽고 주제를 잡아내는 독해 기법을 우리가 스키밍, 훑어읽기라고 아예 이러한 독해 기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우리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답이 그게 도출되는지 보세요. 일단 빈칸 문장의 해석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여러분들이 일단 단어를 몰라. ethical이라는 단어가 어려워. ethical 뜻이 뭐죠? 그렇지. moral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죠. 윤리적인, 도덕적인이라는 단어예요. 자, 빈칸 해석을 해보시면 몇몇 multi라는 게 뜻이 뭐라고 이게? 여러분 어원편에서 나오지 않아서 multi는 뭐다? 여러 개라도 여러 개. national 뭐다? nation 국가, 국가의 다국적인이라는 뜻이죠. 다국적. 몇몇 다국적 기업들은 요새만 다국적 기업이 아닌 데가 없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장사를 하는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몇몇 다국적 기업들은 경험을 쭉 해왔는데 빈칸을 경험했대. 바로 뭐에 대한 빈칸이냐면 윤리적 소비자의 빈칸을 경험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말이죠. 그리고 자 주어가 없죠. 똑같이 다국적 기업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걸 경험한 다국적 기업들은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false라는 동사가 BPP로 나왔다는 게 굉장한 단서가 돼요. false가 동사로 뭐다? 명사로는 힘, 영향력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뜻이 뭐예요?
동사는 누구를 뭐뭐 하게 만들다, 강요하다는 뜻이 돼요. 근데 BPP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런 윤리적 소비자의 빈칸을 경험한 이 다국적 기업들이 뭐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하게 됐다는 얘기야. 뭘? 바로 반응을 빠르게 강제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보호하는 데 대한 반응을 말이죠. 바로 그 회사 본인의 reputation이란 건 평판입니다. 회사 자신의 평판과 자신의 exist 존재하다 명사가 돼서 존재가 돼요. 기업으로서의 자신의 평판과 기업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빠르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봐봐. 전체 흐름 자체가 기업이 누구의 눈치를 봤다? 소비자의 눈치를 보고 재빠르게 행동했다 이런 얘기네. 그죠? 빈칸에 들어갈 건 기업으로 하여금 빠르게 눈치 보게 할 만한 어휘가 들어가야 돼요. 기업이 안 하면 안 되는 be forced라는 강요의 표현 때문에 이해됐나요? 윤리적 소비자의 무엇이 도대체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로 말을 듣게 만들었는 거야. 자, 처음부터 볼게요.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자 단지 찾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제품을 fair라는 건 뭐 괜찮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괜찮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그저 찾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나온 게 아 그럼 뭐다? 윤리적 소비자가 낫다는 얘기는 제품의 윤리적인 측면까지 보는 거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그냥 싼 물건만 괜찮은 가격만 찾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을 보는구나 소비자들이. 그 다음 볼게요. 그 윤리적 소비자가 소개가 됐죠. 윤리적 도덕적 소비에 점점 커지는 emphasis는 강조란 명사예요. 도덕적 윤리적 소비에 점점 성장하는 강조는 커지는 강조는 트렌드인데 이 트렌드는 cannot be ignored 뜻이 뭐죠? 무시하다. 무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 강제로 반응하게 되었구나. 말을 듣게 되었구나. 아, 윤리적 소비에 대한 얘기구나. 마지막이요. 기업들은 do well to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하는 게 더 나아요. 이러한 흐름 어떤 흐름? 윤리적 소비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노력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윤리적 소비의 흐름을 잘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에 대한 그러죠? 기업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41번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는 윤리적 소비주의의 트렌드가 질문의 제목이 되고 봐봐 42번에 들어갈 게 뭐라고? 윤리적 소비자의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움직였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까? 일단 윤리적 소비의 감소를 직면하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죠? increase로 바꿨어야지. decrease 그래서 안 되고 윤리적 소비의 dishonesty 뜻이 뭐니 이건 정직하지 못함을 보게 되면 기업이 오히려 소비자 말을 들 리가 없지. 윤리적 소비가 알고 보니 그걸 정직하지 못하는 거네? 그럼 기업이 들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 되고 inefficiency 뭐예요 그것도? 비효율성이죠. 비효율성을 경험했다면 기업들이 소비자 말을 들 필요가 없다. 마지막 자 요게 좀 어렵죠? 무력함이란 단어로 적어드렸고 윤리적 소비의 무력함을 직면했다면 말을 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소비자의 분노를 직면했다. 1번이 답이 됐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 많으셨어요. 힘들지? 세훈이랑 혜인이 힘들지? 월요일 와서 잠을 좀 봐. 네. 아. 야 진짜 저 그 잠이 안 깨요. 그 일주일 내내 퇴근하잖아요. 버티는 게 그게 가능한 거지. 아무리 졸리지. 힘 안 들어요, 여기.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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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